여기 앳되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4년 2월 27일 조직폭력배 출신인 30대 남성 박정환, 당시 32이었습니다 그는 성폭행 합의를 거절하자 흉기로 송모양 당시 15세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천인공노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납치 실제 CCTV 화면입니다. 빠르게 등 뒤에서 그녀를 낚아채는 박정환. 2014년 2월 8일 어려운 형편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송양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박씨와 조우하게 됩니다. 박씨는 카운터나 청소일이 아닌 보도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송양은 거부했으며 박씨를 피했죠. 그러나 박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양에게 호감을 갖고 무차별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박씨는 폭행, 성폭행, 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의 집으로 송량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량을 감금하게 되며 지속적인 성폭행을 해왔습니다. 납치한 지 2주가 지난 후 송량은 도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박씨의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송량에게 재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2월 26일 새벽 오전 0시 40분쯤 박씨는 송량의 자택인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리게 되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송씨의 부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송씨 부녀는 경찰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북대 병원에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일 오전 5시 30분 정도가 되어 조사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송량은 이들에게 신변을 보호해달라며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날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박씨는 송량의 동선을 파악한 후 2차로 납치하여 이중 저수지로 끌고 가 강목으로 폭행하며 협박한 후에 차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송량은 박씨가 차량에서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송량은 납치건으로 26일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그리고 밤 9시쯤 귀가하게 됩니다. 경찰은 112 순찰차로 송량과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박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으며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친구 집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 경찰관은 그럴 수 없다며 택시비가 없냐며 송량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송량은 택시비가 있다며 택시비를 타고 친구 집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송량의 아버지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딸이 친구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2월 27일 사건 당일 송량은 오후 2시경 세 번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러고 나서 당시 앓고 있던 골반염으로 인해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문 안으로 송량의 친구가 왔는데 그때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송량을 놓지 않고 있었으며 합의를 위해 2월 26일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송량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박 씨에게 지속적으로 송량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송량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박 씨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온 송량의 병실 사진 등을 통해 병원을 추적하기 이릅니다. 송량이 입원한 전북대 병원을 알아내고 송량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을 찾아간 박 씨는 로비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송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량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죠. 송량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로 송량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찌르게 되고 송량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긴급 이송 조치되었으나 전기 충격기 등 여러 응급 처치를 했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송량은 사망하게 됩니다. 송량을 살해한 후 박 씨는 병원을 빠져나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3km 떨어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근처 아파트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접혀오자 인근 아파트 19층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엇보다 송량의 안전을 지켜줘야 했고 박정환을 저지했어야 했지만 그러기는커녕 경찰은 신원 확인 및 신변 확보도 하지 않았으며 밖으로 내보냈다고 송량의 아버지는 진술했습니다. 박 씨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에 이어 송 씨 부녀의 신변 보호 요청까지 거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송량은 박정환이 무섭다며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경찰은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잡지 못한다며 이야기하며 그 당시 상황을 송량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나서 112 순찰차를 타고 송 씨 부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송량은 망설였죠. 이에 이미 주거침입으로 사례로 박 씨가 우리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송량은 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라는 요구를 했었죠. 경찰은 이를 거부했으며 송량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출발했죠. 아중저수지로 끌려가 박 씨에게 무참히 강목으로 폭행을 당했던 송량. 차 안에서 다행히 박 씨가 잠을 자고 있던 것을 알고 있어 탈출할 수 있었으나 그 후로 송량은 또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섯 차례 이상 무서워 죽겠다. 박정환은 조직폭력범이니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보호해주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송량의 아버지의 진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덕진 경찰서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지만 대처 미흡에 대한 송 씨의 주장에는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거기다 피의자의 전과가 무려 40범이라는 점에서
전과 40범이 어찌 사회에 돌아다닐 수 있냐며 경찰을 비판하였었고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파면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아버지는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아내와 이혼했고 외동딸인 송량을 홀로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송량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박정환이었고 송량의 죽음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이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개불쌍하다. 와, 씨발. 미친놈이 악기 들렸나, 씨발. 와, 집착 지리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데이트 폭력을 넘어선 엄청난 진짜 인권 유린의 그 와 아이고 코하마 어제 오사카 왔는데 해외 로그인 막아놓은 거 올랐네 시골 그래서 새로 가입했어 아이고 오사카 가셨어요? 누구야? 누구심? 누구시죠? 천개로 팬가입을 혹시 파워랩트 형님인가?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오늘 2만 개 채우나요? 맞지? 아, 파워레드 땡. 아, 형님, 왜 혼자 가셨어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저랑 같이 가서 사슴공원도 가고, 예? 저 뭐야, 저 메이드 카페도 좀 가가지고 좀, 왜 혼자 재미 보십니까? 열일이랑 같이 오사카에 가서 여행 가겠다고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해 줄 텐데요. 아쉽네. 야, 근데 송량 진짜 개불쌍하다. 아이고, 우리 무모님께서도 천 개를. 2만 개 채웁시다. 2만 개 채우면 뭐 없나? 지금까지 한 것에 보답을 받는 과정입니다. 박실한 새끼 개새끼야. 씨바 전과 40범이 서른 몇 살이면은 이 새끼는 그냥 악의 씨앗이네. 구독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악의 씨앗이야. 간땡이도 부었지 미친놈의 새끼 세상에 시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 집착 지리네. 와 미친 새끼 집에서 감금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자기 딴에는 동거했다고 생각했겠지. 개미친 새끼네. 존내 불쌍하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집착이지. 나이도 존내 어리잖아. 나이 차이가 지금 32살에 저 15시면은 만으로 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쯤 됐겠네. 2만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야 아이고 오랜만에 얼마만에 2만 개야. 아 이제 8월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네. 8월 달부터 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나 깜짝이야.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한 줄 알았어. 깜짝.
자유의 날개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한 줄 알았네. 깜짝이야. 씨. 예. 아 감사합니다. 아, 한 발 늦었다. 우리 무무님도 천 개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 주변인이 없는 거지. 그리고 딱 보니까 송량의 지인이 저 박모 씨였다라면은 약간 학교 일찌감치 학업 포기하고 삶의 전선에 뛰어든 그런 학생이었던 거야. 송량도 어떻게 보면. 근데 송량이 그렇게 뭐 대바라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알바하고 있는데 질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런 씨발 소개시켜준 새끼는 그럴 줄 몰랐겠지.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가지고 인생 빠꾸 없이 그냥 법업 그냥 완전히 무법자 새끼가 저렇게 한 명한테 들이대버리면은 이거 답도 없는 거야. 그 저런 사건 중에서 제일 잔혹했던 게 그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던 그 대학생이었나? 그 새끼 아파트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아빠 죽이고 엄마 죽이고 그 상태에서 또 전 여친 성폭행하고. 와, 그 새끼가 진짜 또라이야. 그 새끼 이 뭐였지 여러분들? 기억나? 어? 그러고 그 집에서 태연하게 맥주 처마시면서 장재진인가? 와, 엄마 씨. 야, 이 새끼 진짜 나보다 어려 실제로. 지금 얘 어떻게 된 거야? 얘 저기 무기징역인가? 사형 받았네. 형 집행을 무기한으로 대기하는. 근데 이 우리나라 법이 존나 웃긴 게 20년 뻑이면은 이런 애들 저기로 나갈,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가석방?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이 그런 이런 괴물 같은 새끼들은 아예 못 나가게 자기가 조치 취하겠다 그랬잖아. 얘가 진짜 정말 개악질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큼지막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면서 약간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읊어보자. 이 새끼가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의 범인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 와, 민간인 사형수 타이틀, 최연소 타이틀을 달았네. 장재진이 이 씨발남. 이 새끼 대구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 여자한테 과도하게 집착하는 새끼들 진짜 걸려야 되는 것 같지 않아? 자존감 아예 없어가지고 이성을 사귀면은 진짜 음흉한 새끼들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의지를 하는 거야. 의지를. 그러니까 여자친구이자 내 친구이자 내 가족이자 내 모든 것. 약간 그 세븐의 노래 가사 있잖아. 분신처럼. 그러니까 내 분신처럼 여기는 새끼들이 있다니까. 친구고 뭐고 우정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것만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그런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애착인형처럼 옆에 계속 둬야 하고 그 집착의 수준이 그 여자의 삶마저 갉아먹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그런 남자랑 오랫동안 연애하고 나면은 여자도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를 못해 나중에. 그 남자의 연애 방식에 잠식돼버리는 거지. 종속돼버리는 거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걸까. 가스라이팅은 기본일 것이고
씨발 지 멋대로 안 되면 나중에 눈깔 돌아가지고 막 패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야. 당시 최연소 사형수 타이틀을 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어지간히 잔혹한 살인사건이라도 거의 사형 판결을 안 해. 더불어 사형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아. 다 알 테고 이거는. 무기징역은 20년이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사형 판결을 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이야. 무기징역 위에 사형이 있는 거야. 사형이라는 것은 뭐겠어? 이 새끼 목숨을 아사가도 좋다. 사회의 안녕과 국익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생명체는 사라져야 된다. 생명을 빼앗는 거야. 국가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끝판왕이라는 거야. 이게 웃긴 게 우발적으로 두어 명 죽인 거는 무기징역으로 빠질 수도 있어. 이 법이 웃긴 게 이를테면은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어린애 생명을 이렇게 막 세 명 정도 이렇게 막 정말 한 명은 중태, 다른 두 명은 사망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에다가 뭔가 이런 그 정황들을 딱 미루어 봤을 때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잔인무도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 이 새끼는 그냥 완벽한 그 그냥 자기 인생을 내던진 것 중에서도 아주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새끼의 잔인한 범행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새끼는 90년 3월 4일 구미에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태어나갖고 일남일녀 3살 때부터 상주에서 성장했다. 경북 상주. 불행했어요. 이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개사이코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부분의 흉악범들과는 달리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별다른 비행 없이 평범하게 보냈대. 이 씨발 또라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불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불행한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다 그래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 거거든. 의지라고 봐 나는. 그게 인간의 의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일말의 의지. 오히려 자신의 전 여친을 폭행한 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장재진의 부모한테 항의를 했어. 내 딸한테 손찌검 했다. 당신 내 아들내미가. 그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식이 남의 딸을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대. 장재진의 부모는 장재진 여친의 부모에게 그 돌아가신 두 분에게 사과를 했대. 그러니까 부모님도 딱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보면은 그 자식을 혼내고 재진이를 혼내고 휴학을 시켰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이라는 가정파괴 범죄를 저질렀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창시절에 만만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괴롭혔다고 했으며, 그러니까 이 새끼는 가정환경,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뭐 유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충분했던 거야. 근데 부모의 보살핌 그리고 이 새끼가 살면서 자라오면서 그 이 새끼가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얘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지. 그 지 자체가 악마고. 한 번은 그의 동창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크게 화를 내자 그 후로 그 동창에 대해선 건드리지 못했다고. 강약약강이네 씨발람.
존나 건드니까 재진이 씨발놈아!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그만해 씨발 하니까 그 이후로 못 건드렸대. 또 해병대 갔네.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 싹수가 이때부터 보였구만. 군대 가면서 이 새끼의 악마로서의 잠재력이 포텐이 터진 거네. 씨방년. 와, 이 새끼는 진짜 참교육 당했어야 되는데. 개새끼. 딱 강량약강의 표본이네. 근데 보통 그런 새끼들은 새가슴이라서 큰 범죄 저지르지도 못해. 근데 얘는 그냥 뭔가 악마로서 눈을 떠버렸네. 해병대 들어가갖고. 해병대가 문제라는 건 아니야. 학창시절을 같이 보내거나 감옥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작성한 글들도 있었다고. 장재진? 장재진 썰? 와. 결벽증 있고 하루에 3번 1시간씩 샤워를 한다고. 얘가 오랫동안 씻다 보니 참다 참다 바지에 똥 싼 놈까지 생겼다고. 보통 사형수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얘는 자기 사건을 떠벌리고 다녔다고. 분조장이 있는지 한번 수틀리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욕받고 싸우려고 했다고. 아, 나 이거 너무 마음 아프다. 그 기억이 나네. 부모님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뭐 맥주 마시고 뭐 성관계 했다 그랬었나? 아무튼 뭐 그랬다고 내가 들었어. 그 여자 입장에선 자기 부모가 죽어있는 그 시신들 틈에서 전남친이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반쯤 정신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치 않아? 그러니까 정말 그 영화 같은데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니야? 완전 잔인해. 현실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영화보다. 이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아파트 화단 위에 떨어진 거야. 뛰어내려갖고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도 살게 된 거지. 화단에 떨어져가지고 나무 같은데 이렇게 받쳐갖고 조금 충격이 좀 상쇄됐겠지? 근데 떨어진 충격, 떨어진 순간에 이게 충격을 받아가고 순간에 기억을 못했대. 무슨 일 있었어요? 싸웠어요?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랬대. 씨발. 여친 부모님 집 처음 들어가기 전에 공구랑 배관공으로 위장해갖고 엘베 거울 보고 머리 매만지는 장씨. 미친 새끼. 살해 후에 부모 집 냉장고 술 꺼내갖고 술 마시면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몇 시간 뒤 여자친구가 도착하고 집에 귀가하면서 부모의 시신을 본 여친은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 119에 전화하자며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이제 와 씨발 미치겠다 존나 미치겠다 그 휴대폰을 빼갖고 뺏어서 던졌대잖아. 개새끼가. 아침 오전 9시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렸다고. 성폭행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니었나? 배관 고치는 척 하면서 잠깐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젊은 사람이 한 번에 고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대. 윤양이 엄마가 얼굴도 몰랐었나 봐. 애초에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갖고
엄청 범행 수법이 잔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컹한 사람의 몸에다가 흉기를 쓴 게 아니라 두개골이 씨발 두개골이 7cm 정도로 들어갈 정도면 그냥 이 새끼 그냥 와 씨발 장경철 같은 새끼였네.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피바다가 되고 자기가 피칠갑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화장실 들어가갖고 샤워한 거야. 와, 씹새끼.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여자친구 도망간 거 알고 도망갔잖아 또. 아침 9시까지 무슨 얘기를 했을까? 9시간 동안 생뚱맞은 동아리 얘기만 했다고. 와, 나 근데 뭔가 그 상황이 자꾸 상상이 가.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안이 벙벙해. 이 새끼는 내 전남친이고. 그러니까 뭐,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그냥 그 이성의 끈을 놨을 것 같아. 대학교 동아리 얘기했대잖아. 개사이코 새끼. 그러니까 패닉 상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거지. 동아리 내부에서 여자친구랑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여자친구를 개패듯이 패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도 소문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겠지. 휴학계를 내고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를 계속 스토킹했대.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알바하는데도 가서 지켜보고 여친 쫓아다니면서 동아리 임원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장씨. 지가 임원을 시켜놓고 그만두라 하고. 여자 측 부모들이 남자 집에 찾아갔었다. 부모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이 동아리라는 게 이 장씨 이 새끼가 장재진 이 새끼가 자기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자기만의 어떤 삶의 터전이었네. 동아리 엄청 집착했구나. 동아리 활동에 병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자존감이 아주 부족한 새끼인 거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회장인 게 자기한테는 인생 최대 업적이고 그 동아리 원들과의 관계가 자기한테는 세상 전부인 거야. 남의 시선이 자기 인생의 주체인 거지. 자기 인생이 주체적으로 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곧 자기 인생의 어떤 중심 같은 거지. 와, 이런 새끼들 은근히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보다도 뭔가 관계나 이런 그 사람들과 유대
이거에 너무 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이 너무 소름 돋는 게 우리 주변에 한 명씩 있을 법한 인간들이야. 그렇지 않냐? 존나 무섭지 않아? 나 이 새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제일 또라이지. 여친 부모 죽이고 여자친구 돌아와가지고 밤새고 아침 9시까지 뭐 대학교 동아리 얘기하고 있고. 그니까 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자친구 졸업해버렸어. 동아리원들 앞에서 학교에도 소문나고 자기 평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 부모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친의 부모가 우리 부모에게 찾아와가지고 모멸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 부모한테는 찍소리 못해. 왜냐? 자기 부모는 장재진한테 어찌됐건 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장재진이 씨발놈 존나 혼낸 다음에 너 학교 휴학해라, 동아리 활동 그만해, 걔랑 헤어져, 미친 새끼. 그 거기서 오는 모멸감이 엄청 컸겠지. 근데 그게 자기 부모한테도 분노의 증오의 화살을 부모한테 댄 게 아니라 분노의 증오의 화살을 여친의 부모한테 얘기한, 돌리게 된 거지. 이 사람들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동아리 활동도 못하게 되고 대학교도 휴학기를 내게 되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됐으니까. 여친 부모를 살해하고 자취방 근처 편의점에서 큰 칼을 또 샀다고. 자기가 죽으려고 시도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었다고. 죄의식이 없다고. 밥도 먹을 거 다 먹고. 그 자기가 칼을 쓸 줄 모르니까 지 손 치료받으려고 병원 갔대. 이거는 살인이 아니라 처형이라고 얘기를 하네. 외적으로 자존감을 찾으니 저런 인간들이 많다.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전에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이랑 놈이 있는데 이놈이랑 범행 수법이 아주 판박의 수준으로 닮았다 그러네. 장재진 이 새끼가. 김태현은 두 명을 죽였지만 아 김태현보다 적은 두 명을 죽였지만 김태현과 달리 강간을 저질렀다는 거. 거봐 내가 말했잖아. 전 여친 강간했다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면 석방이 안 된대. 그래서 컴퓨터랑 스마트폰, 온라인상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교도소에서 평생 지내게 된대. 모든 SNS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얘보다 더 어린 애가 또 있네. 이후로 또 사건이 있었네. 더 어린 애가 지금 보니까 기수 열애 등 후임 등의 하극상과 괴롭힘으로 인한 앙심으로 인해서 강화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8연대 81대대 선두 소초에서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요거 약간 DP랑 살짝 그 DP가 약간 좀 영향 받았을 것 같은데. 생활관에서 총기 난사해 가지고 맞네 이거. 92년생 김민찬 상병. 장재진이 우리나라 최연소 사형수였는데 그 기록이 이제 김민찬 상병이라는 새끼가 이제 좀 그 저기가 됐네. 뭐 새끼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괴롭힘 받고 그랬던 걸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살해하는 걸로 되갚는 것은 나는 좀 아니라고 봐. 그리고 2014년 6월 22일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25병사단 55연대 GOP에서 발생한 군무이탈 및 총격. 야 씨발 나 예전에 있던 그 저 부대네. 22사단 55연대 2014년 6월 21일 살인사건 대량사 총기난사로 5명 죽이고 9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고. 와. 임도빈 병장 K2 소총으로. 이거는 도파민 중독은 아니지. 이게 어떻게 도파민 중독에 해당돼? 이걸로 쾌락을 얻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스테리.